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INFP 막둥이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감성적이면서 즉흥적인 편이에요. 최근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 4명과 홈파티를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저와 달리 나머지 3명의 친구는 굉장히 활발하고 심하게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MBTI가 ENTJ, ESFJ, ENFJ래요. 다이구나. 홈파티가 2주 뒤인데 얘네들은 벌써 홈파티 1부, 2부, 3부 드레스 코드까지 정했더라고요. 어렵더라. 저는 조용히 영화 하나 보고 수다 떠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애들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와 너무 반대되는 성향의 친구들이 가끔 벅차네요. 봄매즈 언니 오빠들은 MBTI가 뭐예요? 제 친구들과 같은 성향인 분이 있으면 팁 좀 주세요. 요즘 MBTI가 난리야. 맞아요, 본인이랑? 한 90% 맞는 것 같아요. 90%나? 네.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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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거의 맞아. RM이랑 같은 MBTI. 저만 5번 들은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난 넬슨 만델라랑 맞지 못해. 아, 난 BTS랑 같아요. RM. 그러고 보니까 저랑 딘딘 형이랑 같은. 이게 진짜 의외야. 수수가 될 상이네. 진짜로?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얜 되겠는데 했거든? 이유가 있었구나. 이가 아니라 이죠? 이게 이게 제가 이인 게 제가 약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I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너 완전 이야. 소문자이 고요해서 아이 같아 보이지만 하는 행동을 잘 보면 처음 보는 게스트 왔을 때 말도 되게 맞아, 잘해. 잘 걸고 세훈이가 고양이인 척하는 개야. 너는 뭐야? 개 그 자체인 개야? 개 그 자. 난 지가 허스키인 줄 알고 사는 말티즈. 오 맞. 으르릉 하는데 실제로는 앙앙. 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계획 없는 사람들이랑은 좀 안 맞고 불안하지 않나?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런 느낌. 이나랑 나랑만 아이구나. 오빠는 어쩐 일로 아이신데 무대에서만 2로 바꾸는 거 아니야? 네. 아이 뛰고 2로 딱 붙이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선생님이나 뭐 공무원 이런 게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감성적이고 그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약간 항상 과시하고 내가 뭐 하나 하면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어? 라이머! 정답 라이머! 야 동현아 내가 과시. 이번에 이거 했다. 그리고 맨날 명품 시계 차고 목걸이! 목걸이 맨날 여기 브랜뉴 목걸이 차고 다니고. 제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대표님 사랑합니다. 극대문자 2인 사람들이랑은 조금 힘들다 싶었던 게 김희철이 음악당 같이 했었잖아요. 음악당 같이 했잖아. 희철이 여기. 한번 나와야겠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정말 힘든 날에도 그냥 얘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아무것도 안 상관없다. 카메라 돌아가면은 이 친구가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지는 거고 비글이 따로 없어. 희철아 나 너가 너무 정말 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어 맞아 누나 나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영철이 형 우울증 왔을 때 나랑 같은 방 쓰고 나왔어. 극한의 이 아닐까 싶어. 열정은 되게 과해. 근데 막상 일을 벌려놓고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침표 못 찍는 사람들. 일을 벌려놓고 마침표 못 찍는 사람들. 진짜 안 맞거든요 저랑. 근데 유일하게 이거를 깬 사람이 윤호 형이야. 윤호. 형 이거 4시간 걸려. 지금 안 하면 30분 있다 촬영 끝낼 수 있어. 아니야. 벌려. 해. 완성시켜. 그거 보면은 아 이 형은 진짜 믿고 따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고막메이트 나와주면은 참 진짜. 명언 여기 오면 한 20개 쏟고 갈걸? 어, 진짜로. 나랑 명언 배틀할 수도 있어. 헬스 하다가 전화했어. 형 나 너무 힘들어. 딘디나 그 무게 따위 못 들어? 네가 삶에 지금 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야? 들 수 있습니다! 우와! 나랑 윤호 씨랑 포춘 쿠키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다. 명언밖에 없어. 명언이 계속 나오는 거야. 윤호 씨 어때? 진짜 좋다.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야, 근데 막둥이가 MBTI 그 상극인 친구들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 우리도 있어요 형. 동현 상극 이나세훈 딘딘. 내가 너랑 상극이야?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사람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안 맞아서 상극이어서 더 맞는 거일 수도 있잖아.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처럼. 원석 오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나머지 고매즈랑 다 상극이래. 아 진짜로? 오빠 죄송해요 진짜. 형, 억지로 앉아 계신 말을 하지. 너희들이 철부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 MBTI랑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같은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무조건 외우라고 할 때 내 생각은? 난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외우라고 하면 이 선생님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해. 그래서 과외 선생님 많이 바꿨어.
근데 진짜 나를 이해를 시켜주면은 잘 외워. 선생님이 출제자잖아. 외우라면 다 이유가 있어. 그 선생님이 신이 아니잖아. 애초에 입학을 왜 해? 원서 오빠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S.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 그럼 외우는 거다. 연대 같잖아. 다르네. 다르네.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이해되고 그러지 않잖아. 그치. 친구가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 드라이 샴푸를 머리 감았어 할 때의 대답은? 저는 뭐 왜 피곤했는지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이라는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자를 하나 챙겨갈 것 같아요.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하나 챙겨갈까? 그냥 이렇게 툭. 나는 드라이 샴푸가 어디 거야?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러고. 추천 좀. 더 기분 좋은 칭찬이 뭔지. 1번 잘했네, 이 부분만 약간 수정하면 더 좋겠다. 2번 열심히 했네, 고생했겠다. 누구한테 들었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고치고 싶은 거나 수정할 거를 좀 기대하면서 여쭤보면 1번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가족이나 친구한테 뭔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2번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당연히 1번인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 뭐 고생했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별로 영혼이 없이 느껴질 것 같아. 맞아 맞아. 박수잖아 그냥. 우리 사장님 이현도 씨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 혼나는 게 끝날 타이밍이야 이제.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못 알아듣네.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야,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 잘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난 열심히 안 해야지. 그리고 상황별로 반응이 다르대. 술자리 2차를 가고 싶을 때 ENFP인 딘딘과 세우는 1차에서 이미 2차처럼 달리고 있대. 너무 맞아. 얘는 8차까지 가 있어. 딘딘 형이 진짜 한 8차예요. 진짜. 나는 1차에서 끝내고 싶어 자리를. 그러니까 달리는 거야. 막 달려. 막 달린다? 그게 확 신빙성이 결국엔 떨어지네. 1차에서 끝내고 싶으니까 막 달려. 그러다 보면은 좀 아쉬운데. 그리고 2차가 그럼 2차에서 끝내야지. 우와! 또 아쉬운데. 그럼 나 이제 한 8차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각 차수별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정말. INFJ인 나는 미리 2차 장소를 조용히 찾아보면 아 어디 갈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방이 마련돼 있는지 메뉴가 뭔지. 이거 봐야 돼.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오 주도 면밀. 원석이 오빠 제일 웃겨. 이미 집에 가고 없음. 피곤해. 아 피곤해. 누가 쳐다볼 때 ESFJ 동현은 뭐 필요하세요? 팬들 개이득인데? 쳐다만 보면 필요한 걸 물어보러 오겠네. 그런 거 좀 있어요. 뭐 이제 팬사인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무대를 하잖아요. 제가 무대하지 않고 아까 그런 타이밍 계속 쳐다보시면 막 물어봐요. 혹시 식사는 하셨냐고. 오 진짜? 큰일 났다. 이제 팬들이 이제 정말 딴 데 안 보고 다. 스윗하다. ESFJ 원석 오빠는 쳐다보면은 똑같이 쳐다보고 있대. 아, 왜 쳐다보냐고. 그리고 딘딘 세우는 플러팅쟁이네. 저랑 수다 떠실래요? 에이 말도 안 돼. 아 세훈아 너 이런 스타일이야. 절대 없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야 딘딘은 100% 세훈이도 약간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가끔 얘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이래. 왜요? 심심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걸어. 이 대사는 거의 리듬을 타면서 말할 것 같아. 저랑 혼자 하고 있어. 거의 이런 느낌이야. MBTI라는 게 진짜 나라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 혹은 이런 거에서 가까운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냥 MBTI 하고 나서 좋았던 게 RM이랑 같은 그게 나왔다니까. 고만해. 이제 RM이 나오면 뭔가 나랑 비슷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여기만 해도 되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상극들만 모여있잖아요. 네, 지금 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잖아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친구의 그런 성향을 담은 것 같은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불러주려고 합니다. 그 성향이라 하면 막 약간 소심하고 그쵸? 감성적이고 그쵸? 약간 감성적이고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막 샴푸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와 그런 느낌. 그 샴푸 어디 거 쓰는지 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딱 그런 느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웃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차 먼저 보세요.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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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